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행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는 10월 7일 날 오후 4시 30분 계산 2022 한우인 전국대회 축제가 열립니다. 원래 이 행사가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2019년 영주에서 4일 이상 진행된 축제인데요. 한우도 시식할 수 있고 또 한우도 싸게 살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인데요. 아무래도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첫 해로 다시 계산 종합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행사에 이찬호님이 가수로 초청됐고 제 생각에는 엔딩으로 발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는 조금 늦게 낼 텐데요. 그런데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누가 어떤 가수가 출연하는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찬호님, 그리고 은가은님, 그리고 임수정님, 그리고 비스타, 그리고 천무응원단이 출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찬호님이 엔딩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찬호님 엔딩 발탁 공연 축하드리고 이번 행사는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2년 동안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 하루에 끝냅니다. 우리 이찬호님 공연 4시 30분 그 이후부터니까요. 엔딩 공연하고 대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취재하는데요. 우리 담당자가 우리 한꺼번에 보도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기사는 좀 엠바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찬호님이 초청을 받은 계산 2022 한우인 전국대회 축제 다시 한번 영상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괴산 충북 괴산에서 2022 전국 한우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2022 한우인 전국대회 7일 개최 10월 7일 날 우리 이찬호님이 오후 4시 30분에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우리 전국 한우협회 한우인들을 위해서 아주 신나는 무대를 펼칠 것 같습니다. 2022 한우인 전국대회가 7일 충북 괴산군 괴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7일 괴산에서 전국 한우농가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한우농가의 역할을 다짐하는 한우수급조절 및 방역결의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협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제23주년 창립기념식을 병행하는 한편 수급조절과 방역결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한우 산업 관련 기자재 전시와 한우 홍보관 등 대회장을 찾은 한우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대세 중의 대세 이찬호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 건익보호와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창립한 한우협회가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았다며 다음 달 7일 괴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2 한우인 전국대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충북 괴산에 우리 홍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통화가 되면 그 소식 발빠르게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호님 10월 7일 금요일도 행사가 두 개입니다. 오후 4시 30분 충북 괴산군 괴산종합운동장 축하 무대 축하드립니다.